안녕하세요, 제주시 총각입니다. 오늘은 퀄리티 좋은 멀티 캠핑 랜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생텍에서 나온 호토 캠핑 랜턴입니다. 제품을 보면 알겠지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요. 너무 정교하고 브랜드 이름도 호토라서 그런지 일본 제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초고퀄이죠. 그런데 이게 작아서 저렴할 것 같지만 가격이 4만원대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줘야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한데요. 손잡이 부분이 무광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박혀있는 폰트, 픽토그램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제품 크기는 13cm가 살짝 안 되는 12.8cm인데요.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콤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캠핑을 가려면 상당히 많은 짐을 챙겨야 하는데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도 아주 좋은 크기죠. 제품 하단을 보면 C타입 충전구가 있습니다. 호토 캠핑 랜턴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내부에 3200mA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풀충전은 3시간 살짝 넘게 걸리는데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캠핑 랜턴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방수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IPX6 등급이라 비가 와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토 캠핑 랜턴은 손전등, 캠핑 랜턴, 무드 등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멀티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각각의 기능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백색 불빛인 손전등을 무드등으로 사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각각 다른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의 특징이 다른 세 개의 불빛이 있는데요. 그냥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램프 안쪽을 보면 손전등, 캠핑 랜턴, 무드 등 세 개의 픽토그램이 보이는데요. 전원을 켜고 손잡이 부분을 돌리면 불빛이 번갈아가면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전등은 5000K 백색광인데요. 가장 앞부분에 라이트가 켜집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120루멘에서 12루멘까지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조절 버튼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이 되는데요. 가장 밝은 시점과 어두운 시점은 불빛이 깜빡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애매한데 이 제품은 참 잘 되어 있네요. 제주는 어두운 곳이 많아서 성능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빛이 밝아서 어두운 곳도 상당히 잘 보이고 멀리 비춰집니다. 다른 손전등에 비하면 조금 약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캠핑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불빛이 가장 밝은 상태에서는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어두운 상태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캠핑 랜턴을 선택하면 형광등 느낌의 불빛이 켜지는데요. 백색광에 가깝지만 노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캠핑 랜턴을 완성하려면 전등갓이 있어야겠죠. 함께 들어있는 전등갓 끝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끝부분을 가까이 대면 전등갓이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이 전등갓을 랜턴 가운데에 있는 홈에 끼우고 바닥에 있는 고리를 빼면 캠핑 랜턴이 완성되죠. 사이즈가 작아서 불빛이 약할 것 같지만 최대 밝기가 180루멘입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시릴 정도인데요. 실제 사용을 해봐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 커버됩니다. 뭐 사실 300루멘이 넘는 대낮같이 밝은 제품들도 많아서 이 제품이 마이너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서브 랜턴 정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캠핑 랜턴 기능도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18루멘부터 180루멘까지 밝기 조절이 되는데요. 18루멘일 경우 40시간, 180루멘일 경우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드등을 선택하면 필라멘트처럼 생긴 부분이 밝아지면서 2700K 노란 불빛이 켜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 완전 제대로 된 무드등인데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샤오미 무드등의 미니미처럼 보입니다. 무드등도 5루멘부터 50루멘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최소 20시간, 최대 5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드등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촛불처럼 자연스럽게 밝아졌다 어두워지는데요. 뭔가 자연의 불빛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잔할 때 사용하면 분위기가 제대로 잡힙니다. 오늘 제 리뷰가 굉장히 호의적이죠? 제품이 좋아서 꼬집어 말할 만한 단점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사이즈가 작아서 최대 밝기가 좀 약하다는 것과 금속 재질이라 추운 날씨에는 차갑다는 거? 이 정도죠.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능이 많아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끝!